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. 월요일에는 동해 먼바다를 제외하고는 해상이 차차 안정되겠습니다. 다만 대조개에 접어들면서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질 텐데요. 밀물 속도는 성인 걸음걸이보다 두세 배 빠르다고 하니까요. 해안가와 갯바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. 나쁨과 보통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. 대부분 출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월요일은 황사 및 미세먼지 등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. 출조 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. 먼저 서해안입니다. 꽤 많은 곳에 보통이 자리하고 있는데요. 나쁨이 들어온 국화도도 바람과 파고가 거세지는 않겠습니다. 다만 수온이 다소 낮아 고기들의 입질이 약할 수 있겠습니다. 남해안으로 가보시죠. 대부분의 포인트에서 바람이 초속 8m 안팎으로 불겠는데요. 평상시보다 약간 무겁게 채비를 구성하셔서 낚싯대 던져보시고요. 대조개 기간인 만큼 출조 전 반드시 물때 시간 확인하시고 낚시 즐기시기 바랍니다. 동해안은 울산에서 낚시가 불편하겠습니다.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예상돼 캐스팅이 힘들겠고요. 고등어, 참돔 등 조류를 타면서 먹이활동하는 어종들과 물때가 좋은 시기니까요. 포항과 후포에서 손맛 느껴보시죠. 제주권은 서귀포는 피해주셔야겠습니다.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수 있어 위험하겠고요. 나머지 세 포인트에서는 감성돔, 뱅에돔 등으로 대상어 선택하셔서 제대로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.